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백현가하고 이제 패션 프로츠라고. 패션 프로츠? 네, 아열대가의 이제 남아메리카 원산지. 어, 키위처럼 생겼네요? 토마토? 네, 청다래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알같지 않아요? 알같이 생겼어요. 아, 오리알같이 생긴기도 했네? 네, 지금 이게 재배 중인 품종이 자색종 패션 프로츠고, 이게 수확기가 되면은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아,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수확을 해요? 완전 진한 자색이 되면, 아, 진한 자기가 자색? 알아서 떨어져서, 이제 떨어진 거 이제 또 세척해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대각선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결속기로 해가지고. 결속기로 딱.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배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재배 중입니다. 야, 이게 지금 다 이게 그 이정현 교수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구만요. 네, 그렇죠. 아, 전남대학교 원예학과? 예, 아, 그분 참 특이하시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보통은 2m 간격으로 한 주씩 재배를 하는데, 2m 간격으로 한 주씩? 1m에 세 주 들어가 있습니다. 1m에 세 주.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옆으로 이렇게 키우니까 맞아요. 가능하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세워서, 그냥 쭉 세워서 키우나요? 쭉 세워서 키우다가 이제 1년생 때는 마디에서, 원주기에서 나오는 마디에서 과일을 받아가지고 꽃을 받아서 착가를 시키는데, 이제 이 작기를 끝나고 다음 작기 넘어와서는 이 마디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와요. 그 순을 이제 결과지로 받아가지고 더 많이 착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정도 이걸 뭐 채소라 해야 돼? 과일이라 해야 돼? 하여튼 과일이죠. 이것을, 과일을, 이 식물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요? 몇 개월 정도까지? 6개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키웁니다. 한 3개월 정도? 인공수분하고 3개월 키우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 이제 1년에 두 작기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름 작기랑 겨울 작기. 그러면 6개월이라고 봐야 맞겠네요? 네, 4개월, 6개월. 네, 이렇게. 6개월, 6개월. 네. 또 겨울 작기 지나가면 또 여름 작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 이게 가격이 많이 나와요?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하시기에 과 하나당, 대과 하나당 1,000원 걸로. 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1kg당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게, 저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맞는 뭐 벌레나 뭐 이렇게 병이 없나 봐요? 아니면 잘 키워서 이런 거요? 잘 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병이랑 해충은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네, 총체벌레 피해 있고요. 보통 끝쪽으로 가면은, 네, 이제 마지막쯤에 총체벌레 피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다 과실이 매끈매끈하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 있는 거는 총체벌레 피해고, 딱히 이제 과육을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서. 아, 나쁜 총체. 초기에만 잘 잡으면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아, 심지어 무농약으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PLS에 맞는 약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잘 키워보자 해서, 안 죽이고 키워보자 해서 이거 좀 쓰긴 했어요. 지금 이제 현장 실습 8주 온 거예요? 네, 8주로 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원예학과? 네. 아, 영농창업사업단이신 네, 맞습니다. 거구만요. 네. 지금 이게 몇 번째 현장 실습이에요? 저는 두 번째 현장 실습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 갔었어요? 첫 번째는 그 열대가수 농장 유진탄 제주도로 갔었고요. 이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1학기 끝내고 여름에는 이제 여기 시설원의 실험실로 해가지고 청년낙원 실습생으로 해서 실습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불편한 점 뭐 이런 건 없죠? 아예 그럼 다들 이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다 재밌고, 이도 다들 잘하고, 부족함 없는 친구들이라. 이 벨트가 굉장히 멋있네요. 아, 요거는 그 이상은 교수님 그
심화 아니 실전 수업 때 아니 심화 수업 때 그 작년에 받은 벨트인데 아 아예 사줬구나. 네. 아 1학기 때 들은 수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안 줬는데 작년에는 이걸 하나씩 듣는 학생들 줬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 전등가위도 달고 원래 톱도 달 수 있는데 뗐어요. 톱은 쓸 일이 없어서 전등가위랑 이제 집게 이렇게 다 주고. 집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이제 줄기가 너무 많이 자라서 덜어야 될 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작업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야 참 좋은 사업단이네요. 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가 아주 덕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프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